나랑 인사해줘. 가자. 말랑. 너무 잘 뛰죠? 아유, 사람보다 더 잘 갔네. 너랑 무슨 냄새 맡아? 무슨 냄새 맡아? 에스컬레이터 타러 왔어요. 사람이 많아서 지하도를 통해서 갈 거예요. 인사 좀 해달라고. 지금 가려는 요 카페가 아직 문을 안 열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, 공원에서. 맨날 이렇게 제 옆에서 떨어지질 않아요. 어쩜 주인이랑 다르게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지 참 신기할 따름이네요.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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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세요? 선생님, 선생님, 오늘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선생님,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? 선생님, 대답 좀 해주세요. 대답 좀. 선생님, 사람 말하는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인간적으로? 이렇게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, 드디어. 좀 덜 딱딱한 게 혹시? 네, 이렇게 링자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수분감이 다른 것에 비해 있어서 네. 덜 딱딱해요. 그러면 이거 하나랑 네. 이거 하나 이렇게 주세요. 네, 하나 마실까요? 네. 네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. 네. 말라, 우리 이제 오프닝 해야 돼. 인사하자. 인사할 줄 알지 말라. 안녕하세요. 언타이틀 그래퍼입니다. 여러분,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격리를 당해서 하도 안 나와가지고 말랑이랑 같이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카메라도 그냥 들고 와봤는데 원래 오면서 촬영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산책을 시키다 보니까 카메라를 좀 많이 쓰기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오늘은 중간중간에 촬영할 수 있으면 한번 조금씩 해볼게요. 격리하는 동안 사실 그 편집을 많이 못해가지고 선생님, 격리하는 동안 편집을 못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게 이렇게 있었는데,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소소하게 저희 강아지 말랑이랑 애견 카페에 있는 하루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여기에만 와요. 저한테만 와가지고 겁이 많아서 얘는.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식품을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시고요. 네. 간식 온도가 조금 뜨거울 것 같아서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 구매해주세요. 네. 좀 강아지 무림입니다, 고객님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고 강아지 간식. 아니야, 말라, 앉아. 자. 이렇게 소분해서 주어 먹네요. 저 좀 강아지 간식 맛이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긴 한데 수제로 만드는 간식이어서 찢어야 되는 게 좀 힘드네. 강아지들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역시나 이런 간식을 사용해야겠죠. 하나? 기다려. 거리가 좀 가까워서 이럴 때는 좀 조리개를 조이고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잘했어.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요. 다 떠먹여줘야 돼.
너무 큰데 그거. 아,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세게 와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코도 좀 많이 냉랭하고 약간 어지러움이 좀 많아서 지금 뭐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냥 뭐 이러고 있긴 한데 뭐 그 외에 또 뭐 얘기를 좀 하면은 제 지인뿐만 아니라 이제 멤버 분들이 인물 촬영에 대해서 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. 뭐 물론 저도 인물 촬영을 되게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조금 생각보다 혼자서 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고 또 작가 초대석을 하려고 해도 작가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섭외에도 좀 무리가 있고 약간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은 최대한 안 밀리려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은 일단 조금 더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일단 모델분들이랑 작가분들은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좀 날이 풀리고 하면은 좀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셋이 하다가 한 명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리 말랑이랑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네. 네, 아무튼 좀 이제 날도 많이 풀리고 이제 봄도 되고 이제 벚꽃도 조금씩 피고 있는 시기여가지고 좀 벚꽃을 찍으러 한번 좀 다녀보고 그렇게 해볼게요. 일단은 뭐 주변에 여기 나오고 싶으신 작가분들이나 모델분들 있으시면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DM으로 나도 출연시켜달라 편하게 말씀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출연시켜드리겠습니다. 아 그리고 지금 영상이 지금 이제 제가 편집을 안 한 게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뭐 바로 공개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일단은 앞에 찍어놨던 것들인데 그거 다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사진이 완성되고 하면은 그때 맞춰서 올리려고 지금 두 개 정도 올라가야 될 거 있고 네, 편집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일요일이라서 날씨가 너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동네를 다니면서 촬영하는 거 말고 그 외에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을 것 같은 컨텐츠 같은 거 있으시면은 그냥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세요. 지금 뭐 야간 사진 보정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분들이 이제 달아주고 계신데 뭐 이런저런 거 생각나시는 거나 괜찮은 거 있으시면은 그냥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일단 뭐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. 일주일을 날려버리니까 제가 좀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꼬이고 일정들도 많이 미뤄지고 해가지고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. 좀 아쉽긴 한데 바쁘지만 열심히 한번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. 저 선생님 함께 해주실 건가요? 선생님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소통의 부재입니다. 이런 게 네? 아무튼 뭐 저희 유튜브는 뭐 제가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서 그냥 편하게 언제나 이 열려있는 공간에 아무 말이나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뭐 저는 조금 여유를 즐기다가 어떤 곳에 촬영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오늘의 브이로그는 이만. 말랑 인사해줘. 마지막 인사해줘. 말랑 손. 오케이 오케이. 안녕.